부산시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문제,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시의회는 검증 과정을 비공개한다는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하면서 우왕좌왕했고, 오거돈 부산시장은 후보들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질문을 받지 않아 오해를 자초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공공기관장 후보 6명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모두 부산시 전직 고위 공무원들이거나 선거 캠프 관계자들입니다. 오 시장은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단상에 배석했던 기관장 후보들에게도 사실상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아직은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한 말씀 할수 있는 그런 입장이죠. 인사검증회를 하고 난 다음. 부산시의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모두 공개하겠다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내부적으로 혼선이 있었다며 국가기밀이나 명예훼손 소지가 없는 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시작하고 점심을 식사하고 계속 이어나가서 질의하면서 모든 질의가 정책적으로 끝나면 그까지는 저희들이 공개를 할 거라고 몇번 공개를 할 겁니다. 다른 시도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생중계까지 하는 판에 부산은 인사검증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시의회는 앞서 청문회라는 용어조차 부적절하다며 검증이라는 말로 바꿔버렸습니다. 초선 1세계다 여당 위주 시의회의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 인사 청문회가 다소 이렇게 법적 근거가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이룬 지방정권 교체라며 출범한 민선 7기 부산시. 거대 여당의 일당 독주로 망가졌던 부산시정의 시행착오가 또 되풀이되지 않을까 시민들은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